공공임대 늘려서 집값 잡겠다는 정부. 하지만 공공임대 차별 문제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몇 년 뒤 또 다른 부작용만 나올 거란 지적이 많습니다. 공공임대 물량 공세만으론 집값 안정이 어려울 거란 얘기입니다. 보도에 신인규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입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가 섞인 소셜 믹스 형태로 운영되는 곳인데 이곳은 일반 입주민과 임대 아파트 주민 간 갈등 문제가 덜한 아파트로 손꼽혀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고 지금 보면 여기 그 대부분의 이제 그 이런 그 임차인 그 가구를 보면 젊은 세대예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지금 한참 그 어린 아이를 키울 그런 그 입장이고 또 이제 그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보통 소셜믹스 단지들은 아파트를 구매한 입주민들만이 모인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임대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아파트를 산 사람도 임대주민도 함께 공동주택 대표회의를 구성해 층간소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갈등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소셜믹스가 정착하려면 이런 긍정적인 사례가 늘어나야겠지만 한편으로 점검해야 될 것들도 남아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 후에 지자체 단위의 반발이 일어난 것은 주목할 부분입니다. 마포구는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추진하는 임대주택을 반대한다며 구청장이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짜놓았던 스마트시티 계획 등 지자체 단위의 균형 발전을 정부가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는 이유입니다. 함께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선정된 과천시와 노원구도 지자체장이 직접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지역 발전 동력을 임대주택이 없애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공급 확대 기조가 오히려 공공임대주택 자체에 대한 혐오감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물량 확보에 급급한 지금의 정책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도 대규모의 고층 위주의 임대주택 단지 혹은 뭐 분양주택도 당연히 섞여 있지만 그 주거 단지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이 대규모 단지는 더 이상 외국에서는 특히 선진국에서는 만들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영국에 보면 많은 과거에 대규모 사회주택 단지, 임대 단지를 허물고 복합 개발을 합니다. 도시의 경쟁력 차원에서도 그렇고. 단순 공급 확대보다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부터 바꾸는 게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이처럼 공공임대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기 신도시에 기존과 다른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참조해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주택단지를 만든다는 방침인데 어떤 모델인지 이근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른바 닭장이라 불리던 분리된 고층 건물이 다양한 층수와 평형으로 서로 연결됩니다. 창문을 열면 보이던 주차 공간은 보행자를 위한 녹지 공원으로 바뀝니다. 방음벽과 칸막이가 사라지고 이웃끼리 교류하는 발코니가 강화됩니다. 젊은 층이 사는 단지엔 안벽 등반과 레저 시설이, 노년층이 사는 단지엔 경로당과 건강센터가 들어섭니다. LH가 민간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의 공공임대주택 중간 용역 결과입니다. 새로운 주택 모형도 만들고 또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방법도 만들고 또 이제 생활예술 시나 그 주택 주거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서비스랑 결합하는 그런 디자인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번 모델은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활용해 거주민들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건물의 고층화가 자살률을 높이고 주민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세계적인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했습니다. 기존처럼 가구 원수에 맞춰 평형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부 공간의 설계를 다양화하는 전략도 눈에 띕니다. 인구 센서스로는 부부를 갖고 있는 가구가, 부부를 포함한 가구가 50%밖에 안 되는데 여전히 모든 주택을 부부 침실을 중심으로 설계하고 있는 평면 설계는 도대체 언제 고쳐질 것인가? 주거의 질 개선이 기대되지만 소유의 가치를 뛰어넘기 위해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득계층 간 융합이 아니라 세대 간 융합이라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됩니다. 청년 세대부터 시작해서요. 영유아를 포괄하는 신혼부부들 그리고 뭐 4, 50대 포함해서 나중에 60, 70대 고령자까지 한 그러니까 이렇게 에이징이 섞여 있을 수 있도록 제너레이션 믹스가 될 수 있는 소득 분위가 넓어지는 만큼 수용 가능한 적정 가격이나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일도 과제입니다. 특히 SH 장기전세주택의 사례처럼 시민의 세금으로 중산층의 호화로운 삶을 지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영입니다.